여러 게이머들의 기대 속 출시한 배틀필드 2042. 하지만 정식 넘버링 작품 중 가장 큰 비판을 받은 시리즈였습니다. 버그 최적화 완성도 문제는 물론 배틀필드 시리즈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병과 시스템의 폐지와 그에 따라 무너진 장비 보병 밸런스 및 맵 구성이 가장 큰 비판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배틀필드 시리즈가 항상 완벽한 모습을 보여준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명작이라 불리는 배틀필드4도 출시 초기 엄청난 버그와 최적화 문제로 고통받았지만 지속되는 패치와 커뮤니티와의 소통으로 지금은 유저에게 사랑받는 배틀필드 시리즈 중 하나로 자리 잡은 것처럼 배틀필드 시리즈는 출시 후 1년 뒤에 완성된다고 유저들 사이에서 흔히 1년 필드라고 불리웁니다. 그래서 이번 배틀필드 2042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놈도 과연 1년 필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가 당시 팬들의 한 줄기 희망이었는데 출시 후 1년도 더 지난 지금 배틀필드 2042는 큼지막한 패치도 여러 번 했고 시즌3도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지금 과연 얼마나 고쳐졌고 지금은 할 만한지 이야기해보자면 스팀에서는 복합적 평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딱 맞는 평가인 것 같아요. 게임이 많이 고쳐져서 할만은 한데 전작과 비교해보면 사실 아쉬운 부분이 아직 많습니다. 일단 배틀필드2042는 출시 초기 너무 할 정도로 미완성 상태였습니다. 게임의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보이스챗, 점수판, 미니맵이 완성되지 않았거나 포함되지 않았으며 역시나 버그필드라는 악명에 걸맞은 다양한 버그들, 128인 멀티플레이에 적합하지 않은 최적화 상태 등 게임을 제대로 즐기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출시 초기 문제였던 최적화 버그 문제는 현재 거의 고쳐졌고 당연히 있어야 할 보이스챗, 점수판, 미니맵 완성으로 원활하게 플레이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출시 때 이랬어야 하는 게 정상이지만요. 또한 맵 구성도 변화했습니다. 출시 당시 총 7개의 맵들은 128인 멀티플레이에 맞춰 제작되었기 때문에 맵들이 너무 크고 거점간 엄폐물도 별로 없었다는 비판점이 있었고 그래서 1년간의 패치를 통해 현재까지 총 5개의 맵이 리워크되었습니다. 거점 재배치, 맵 구성 변경, 엄폐물 추가와 같은 크고 작은 변경점이 있었고 플레이해보니까 확실히 리워크 전에는 맵들의 엄폐물이 너무 없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리워크된 맵들의 평가도 좋고요. 다만 아직 리워크되지 않은 두 맵이 특히 엄폐물이 없는 맵이라 이 맵들도 리워크가 시급해 보입니다. 아무튼 이 맵들은 구성 때문에 리워크된 것도 맞지만 기후변화 때문에 대부분 나라가 붕괴했다는 배틀필드2042의 세계관과 맞지 않게 맵들이 너무나 깨끗하다는 비판 또한 있었는데 이러한 세계관을 구체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도 리워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으로 이번 작품의 큰 비판점 중 하나인 스페셜리스트도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바로 배틀필드2042의 세계관에 맞게 조금 더 어둡고 거친 느낌을 주게 스페셜리스트들의 외모를 조금씩 변경하고 약간 오그라들었던 대사들도 들리지 않게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Well. 또 최근 대규모 패치의 병과를 다시 도입함으로 플레이할 때 무기나 장비들 선택 제한이 사실상 거의 없었던 스페셜리스트들에게 팀플레이를 유도하는 시스템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뭐 그리고 열화상 조준경 추가, 밸런스 조절 등 크나큰 패치가 계속 이루어져서 분명 출시 초기와 비교해서는 좋아졌어요. 할만도 하고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이제 배틀필드 2042 시즌 패스가 있어서 새 시즌마다 간간이 들어가서 플레이하는데 시즌 1, 2 때는 시즌 초창기에 뭐가 추가됐나? 살펴보고 재미없어 안 했는데 시즌3가 출시된 작년 11월 배틀필드 2042가 출시된 지 거의 딱 1년이 지날 때부터는 그래도 계속 들어가서 시즌 레벨도 올릴 정도로 많이 좋아지고 재밌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건 여태까지 진행된 패치들은 사실상 전작들에 있는 기능들을 추가하는 것에 그친 것이라 아쉬워요. 사실 어떤 게임이든 새 시리즈가 나온다고 하면 전작들의 장점은 계승하고 단점은 개선해서 나오는 걸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배틀필드는 항상 시리즈마다 처음 만드는 것처럼 전작에서 패치로 개선된 내용들을 다음 작품에서 바로 선보이는 게 아니라 또 패치로 추가하는 무한 반복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태까지 패치로 추가된 것들을 보면 미니맵 확대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 이거는 배틀필드4에 이미 있었고 탱크에 능동보호 시스템 달리는 거, 이것도 배틀필드에 있는 기능, 점수판, 보이스챗도 당연하게 다 원래 있었고 플레이어 데미지 표시기는 오히려 전작들에서는 점수로 표시해줘서 더 깔끔했고 이번에 추가된 열화상 조준경은 당연히 있었고 장비에도 달렸으며 적외선 조준경도 있었고 1년이나 지난 지금 추가된 병과 시스템은 뭐 말하기가 입이 아플 정도로 배틀필드 시리즈와 거의 항상 함께한 시스템이었죠. 여태까지 패치한 것이 별로다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전작에서 있었던 기능들을 없애고 패치로 다시 추가하는 것들이 과연 바람직한가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패치 자체는 게임을 개선하고 재미를 불어넣는 데에는 성공했습니다. 사실 패치할 때마다
아, 전작에 있었던 기능들 다시 추가해주는 게 뭐가 대수인 거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플레이해보니까 평가도 돌아오고 해서 약간 배틀필드 2042가 그나마 제대로 나왔다면 이랬을까 하며 생각보다 즐기면서 했지만 동시에 아쉬운 생각도 계속 들었습니다. 확실히 패치를 거듭하며 버그도 많이 잡혔고 최적화도 좋아졌고 밸런스는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맵들도 리워크되고 평가도 생기고 개선된 부분은 확실히 많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좀 보였습니다. 일단 포탈이라 해서 배틀필드 전작 콘텐츠가 모인 모드를 본편에서도 사용하는 시도는 좋았어요. 솔직히 맵들도 재밌거든요. 다만 제작진이 달라서 포탈 총기들은 본편 총기와 비교해 탄퍼짐도 심하고 애니메이션 느낌도 많이 다릅니다. 또 사용되는 부착물도 다르고 본편에 있는 위장 및 장식물도 사용하지 못하고요. 이런 총기를 본편으로 가져올 땐 그래도 좀 통일성 있게 작업을 해서 가져오면 좋을 텐데 그런 작업이 없어서 사실상 탄퍼짐 때문에 성능 문제로 본편에서는 포탈 무기가 잘 사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작품의 큰 비판점 중 하나인 스페셜리스트. 물론 이번 병가 시스템 도입으로 특정 스페셜리스트에게 적합한 무기를 쥐어주거나 혼자서 무쌍을 찍을 수 없게 가젯들을 제한하고 특정 역할들을 장려하는 것은 좋은데 확실히 배틀필드와는 맞지 않는 시스템이라 판단했는지 배틀필드 2042의 스페셜리스트는 곧 나올 시즌4를 마지막으로 더 추가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병과라는 게 플레이어 입장에서 적이 어떤 병과면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을 테니 저렇게 대처해야겠다 하는 예측할 수 있는 기능 또한 제공해 주는데 고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스페셜리스트가 계속해서 추가되면 이런 예측이 점점 더 어려워질 테니 병과를 추가한 이유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시즌5가 확정된 상황에서도 더 추가하지 않겠다고 밝힌 거고 따라서 사실 스페셜리스트라는 게 배틀필드의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방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작품에서 병가 시스템이 결국에 추가된 거는 좋은데 아무래도 이번 작품에서 선보이려 했던 스페셜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는 어쩔 수 없었다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또한 병가 시스템도 돌아오면서 분대 시스템 개편도 이루어졌으면 좋을 텐데 분대장 표시가 생긴 것 말고는 달라진 게 없는 것도 좀 아쉽고요. 전작들에서는 한눈에 볼 수 있는 분대창을 만들어 두고 왜 이번 작품에서는 돌려돌려 분대판 수준인 분대 바꾸기 기능밖에 없는지 마지막으로 기술력이 많이 퇴보된 건지 자연스럽게 날씨가 바뀌었던 전작과 달리 이번 작품에서는 완성도가 떨어지는 모습이나 총기의 조준 속도를 너프한다고 했는데 애니메이션 속도만 느려져서 사실상 조준 속도는 동일한 부정확한 패치들의 모습이나 배틀필드의 아이덴티티인 파괴 효과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맵들의 부재가 조금 아쉽더라고요. 정리해보자면 게임으로만 본다면 그래도 할만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출시 때 이랬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네요. 또 전작들보다 더 발전한 시리즈가 아니라 오히려 전작들 따라가기 바쁜 모습들이 아쉽기도 하고요. 하지만 뭐 시즌4랑 시즌5 소식을 보니 조금은 기대되기는 합니다. 곧 나올 시즌4에서는 유명한 메트로 로커맵과 같이 좁고 일직선이고 근접전이 자주 일어나는 맵이 출시된다고 하고 시즌5에서는 배틀필드4를 배경으로 2042년에는 이런 모습이겠거니 재창조한 맵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맵을 배경으로 할지 기대가 돼요. 저는 어쩔 수 없는 배틀필드 팬이긴 한가 봐요. 아 그리고 한 마디 더 하자면 이번에 추가된 열화상 스쿠프가 전작에 있었던 열화상과 비교해 발전된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작에서는 이렇게 빛나는 부분을 물체당 한 개밖에 지정할 수밖에 없고 전체 화면 중 열화상 화면을 부분만 보여줄 수 없어서 화면 전체를 다 이렇게 열화상 화면으로 전환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빛나는 부분을 물체당 여러 개 지정할 수 있고 스쿠프 내에서만 열화상 화면을 보여줄 수 있게 기술을 추가했다던데 확실히 이 디지털 화면으로 표현되는 스쿠프도 그렇고 진짜 퀄리티 있게 잘 뽑았더라고요. 다만 이 레일건 스쿠프는 그에 비해 퀄리티가 조금 떨어져 보이는데 아무튼 별건 아니고 정말 배틀필드 2042가 제대로 나왔다면 저런 열화상 스쿠프를 포함해서 이런 나이트 비전 헬멧들로 야간 작전을 하는 등 좀 무게감 있는 작품이 나오지 않았을까 또 아쉽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계속 배틀필드 2042를 하고 계신가요? 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 배틀필드 2042가 어떤 것 같은지 혹시라도 관심을 끄고 계셨다면 영상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솔직히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배틀필드인 만큼 앞으로 이 시리즈를 접지는 않겠지만 뭔가 다음 작품도 구멍 한두 개쯤은 가지고 나오겠거니 하는 생각은 들긴 하네요. 또 해보고 실망하고 기다렸다가 만족하고 앞으로 몇 번 더 반복될 것 같긴 하네요. 아무튼 저는 지금까지 쿠어바이드였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have control of the sector.